지금부터는 홍준영의 이제 인싸교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1교시는요. 노래의 여왕 장기자랑편. 홍준영 씨가 직접 모임에서 부르면 인싸되는 노래들을 골라오셨는데요. 포인트만 쏙쏙 알려주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그럼 첫 곡부터 주세요. 자, 홍진영 인싸교 씨의 모임에서 부르면 흥이 나는 첫 번째 노래, 이거 어떤 노래예요? 자, 이 노래는 알만한 분들은 다 자자, 여러분 제 말을 집중해주시고 자자, 버스 안에서. 이 노래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넌 너무 매력적이야. 아, 원래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 나나는 말 걸어줄 그런 여자는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아, 자, 이 노래는 진짜 넌 너무 이상적이야. 이 부분이 정말 하이라이트죠. 맞아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면 돼요? 요거는 그냥 감정 필을 많이 실어서 편안하게 지금 들어보세요. 지금 어차피. 자, 그러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나오죠. 네. 자, 요 부분 갑니다. 너네 힌트를 주시고 2, 3, 4. 너무 이상적이야. 내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는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아침에도 라이브가 되네요, 우리 홍진영 씨. 야, 약간 포인트 좀 주면 되는군요. 네, 너무 이상적이야. 야, 내 눈빛 어차피 여러분들 인싸가 되는 그런 모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넌 안무까지 같이 좀 좋죠. 아,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너무 많은 에너지 쏟지 마시고요. 네네. 자, 그러면 홍진영 인싸교실 다음 노래로 가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 곡 자두의 잘가 맞나요? 잘가. 이 노래 선택한 이유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흥을 돋구고 싶을 때 듣는 곡이에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부르면 굉장히 흥이 납니다. 이 노래 자, 그럼 이 노래도 앞부분부터 함께 불러봅니다. 잡지 못해 막지도 못해 그거 맞나요? 네. 자, 갑시다. 3, 4. 잡지 못해 막지도 못해 잘가라고 그랬어. 내가 싫어 떠나는 너를 보내고야 말았어. 아, 슬프게 불러야 돼. 사랑아, 사랑아. 왜 나를 선택해? 왜 나를 버리고 말았니? 자, 잘가, 잘가 굿바이. 잘가, 잘가. 너무나 사랑했어. 여러분, 뒤로 가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버티러 앞으로. 앞으로가. 곧바로 가. 뒤도 보지 마. 아, 뒤도 보지 말고 뛰어가. 근데 이 노래는 포인트가 뭐예요? 아, 이 노래는 좀 뭔가 통통 튀게 뭔가 스타카토를 조금 느낌을 넣어서 잡지 못해 막지도 못해 잘 가라고 그랬어. 아, 이건 스타카토로 잡지 못해 이게 네. 포인트군요. 맞습니다. 아, 여러분 모두 따라 부르고 계십니까? 홍진영의 인싸교실. 자, 마지막 노래도 한번 또 가볼까요? 어머, 의도치 않게 제 신곡이 나왔네요. 정말 아침부터 여러분들 우리 철파엠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밤에 좋은 밤 보내시라고 제가 의도치 않게 제 신곡을 바꿨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갈까요? 자, 갑니다. 오늘 밤에 자, 오가리요. 아무도 모르게 나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할 거야. 여러분 오가리요.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자, 이 노래는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살짝 느끼하게 없으면 내 곁에 좀 더 머물러요. 느끼하게 리듬 속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 혹시 이 노래도 엄지척이 히어스로 험지척이라면 이것도 오는 오가 히어스인가요? 정답! 박수를 드릴게요. 1893번님이 어쩜 좋아. 아침 운동 못하고 있어요. 자, 어깨를 한번 운동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9666번님이 이거 녹화 방송인가요? 아니, 아침부터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와요? 그 이거 그냥 전날 밤에 저녁에 녹음한 걸로 합시다. 밤 10시에 만나서 녹음했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근더 모닝이지롱.
이보람 씨가 오늘 밤에 그 기억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흥부자 홍진영의 인사교실이었어요.